여기서 끊었습니다. 30분 안에 끝날 거예요. 아, 바뀐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. 갑비국 점령했고요. 예, 그렇죠. 브리타니아 사가죠. 노트북. 저는 워르국으로 복진합니다. 영국 많이 좋아하지. 자기 나라 역사라고. 턴 넘깁니다. 자, 복신농의 반란군이 생겼고 쟤들은 복신농으로 하고 얘들은 코스케 쪽으로 하죠. 준화국 칩니다. 준화국 쳤고요. 자, 월호국 점령이 있습니다. 턴옥이고요. 무슨 시절 만나왔네. 이도국 치고
야, 그 여다가 성을 또 올리고 있네. 일단 이렇게 갑니다. 항문단이 있었다니. 저걸로 무전시 망했습니다. 여기부터 다 복조 실용이네요. 자, 이 아저씨도 이제 육성이고. 나이가 60이네요. 사감이 점령했고,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 곧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안 죽고 있으면 좋겠어요. 죽으면은 장군이 없어지잖아 그 부대에서. 그럼 좀 귀찮습니다. 귀찮아요. 선농입니다. 일단 쟤는 이따가 보죠. 복도에도 성호를 내놨습니다. 대단합니다. 진짜 성 좋아요 얘들. 자, 북조씨 군대 한번 날리죠. I have better things to do than listen to an old woman's prattle. Speak. 그랬겠죠. 성이 곧 방어점이니까. 장바. 장바 화면 가리지 마, 화면. 성을 정밀하게 잘 지으면은 방어하기가 좋더라. 모가지가 잘릴 확률이 떨어지더라. 그럼 이제 다들 성을 열심히 지었겠죠 아마. 공간씨가 이 북쪽을 먹고 있네요.
자, 턴 넘깁시다. 자, 좌도를 점령했습니다. 본관 시간 안망했습니다. 다른데 거점이 있으니까 안망이겠죠. 동북 지역을 보면은 본관 시가 먹고 있어요. 만족자. 오이자도오카시나야츠잖아. 누가 가등 정정. 아, 그 새끼 그 굶어 뒤질 뻔했잖아. 굶어 뒤질 뻔하고 그렇게 됐다면서요. 굶어 뒤졌어야 되는데. 상륙국 먹습니다. 그러니까 뒤질 아니야. 할복하면 안 돼. 할복하면 안 되고 가등 청정이는 굶어 뒤졌어야 됐었어. 굶어서 불명예스럽게. 예, 뒤질 놈은 뒤져야죠. 자, 상총국, 하총국 둘 다 먹습니다. 자, 복조씨의 남쪽 영토를 다 먹었고, 뒤질 놈은 뒤졌어야 되는데. 자, 그리고 복조씨 군대 한번 더 날립니다. 이건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정정당당히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꼼수 쓰면 안 됩니다. 턴 낭비 좀 덜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. 턴 넘기고 고구마 심어 넣었다면서요. 고구마 개 먹을 수 있게. 엉멍이 왔어. 자, 국조씨 분단 하나. 아, 이 뭐고? 이 왜 반란군 생겼습니까? 이거. 왜 이 반란군이 생겼습니까? 굶어 뒤질 뻔한 경험이 이제 가등 정정이를 사람 새끼로 만든 거죠. 근데 뒤졌어야 되는데. 뒤질 놈은 뒤졌어야 되는데. 그게 내 지론인데 안 뒤졌다. 이거 참 그렇다. 아무튼 무장국에 면세 주고.
이 친구는 5성이네. 선넘기죠. 다음에 스모대회. 사로잡은 다음에 굶겨 죽이지 말고 사로잡은 다음에 이제 1cm씩 썰어서 죽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그 생각해보니까 차현씨가 그거 사지지 않습니까? 자, 궁기 치고 공간씨 군단 날리고 쭉 올라가고 선을 넘깁니다. 뭐요? 오전고 먹었습니다. 국조 씨는 망했고요. 한 10년 동안 죽치고 있으면 선넘이고요. 아까 그 경기 쪽에서 계속 그 화경장 넣던 새끼들은 아마 그거였겠지. 그 복조씨 군대였겠죠, 그죠? 우후는 반란 운영이네. 잠수국치입니다. 자, 공간씨 뒤졌고 이제 우후국만 남았습니다. 아니,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? 자, 턴옹입니다. 도대체 지금 성년이 돼서 지금 성년이 돼 장군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? 자, 끝. 자, 65개 영토 이동시입니다. 이게 마지막 마이너 팩션입니다. 마지막 마이너 팩션. 웨놈2 본편 게임의 마지막 마이너 팩션입니다. 메이저 팩션은 좀 더 있어요. 두 개 정도 제가 안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속이 시원하네. 자, 이동시입니다.
그 일본어를 읽으면 이토고요. 이토. 이토 히로부미 할 때 그 십새끼 할 때 그 참된 십새끼라고 할 때 이토는 좀 다릅니다. 그 이토는 그 참된 십새끼의 이토는 이제 그 등나무 등자를 쓰고요. 그 여기 이토는 이제 동역 동자를 씁니다. 그래서 이동시예요. 그 참된 십새끼 거는 이등시죠. 둘 다 읽기는 이토라고 읽습니다. 아, 이등막문이 너무 곡괴 뒤진 거 아닐까? 자, 아무튼 우리 요 대명은 이제 맨 처음부터 있던 대명이고요. 55살이네. 무난했어요 이번 게임. 아주 무난했습니다. 자, 두 턴째고 이건 재미를 안 보시고 더 아파야지. 더 아프게 뒤졌어야지. 예, 자, 외교는 보시듯이 아무도 없고요. 기분 좋죠. 자, 그 기술은 선, 도도부연, 그 다음에 천지, 그 다음에 초인도, 그 다음에 검압수, 성리학, 스모대 요렇게 찍으시면 제일 무난합니다. 다른 거 찍어도 됩니다. 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. 자, 세율은 이렇습니다. 보통에 18,000원 흑자고 제일 높으면은 제일 높이면은 27,000원, 제일 낮춰도 8,800원 흑자네. 자, 이동시는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. 일양국하고 그 다음에 요 오스미가 뭐더라. 아무튼 대머식인데 여기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. 대우도였나 이게? 대우도였던 것 같은데. 다음 두 개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도진 씨랑 전쟁 중이에요. 도진 씨가 또 그 메이저 팩션이죠, 그죠? 처음에 일양국에 있는 장군하고 군대를 다 이제 여기로 보내가지고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. 어쨌건 도진 씨를 막아야 돼요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살마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약탈하고 뭐 조금씩 군대를 모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도진 씨를 만약에 멸망시켰다 그럼 이제 여기 비후국에 이제 상량시가 있죠, 그죠? 사가라가 있고 풍후국에 이제 그 저 누굽니까? 대우시가 있어요. 오토모가 있죠. 둘 다 당연히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. 둘 다 친하게 지낼 수 없어서 전쟁이 걸리는데 양쪽에서 군대를 만들어 쌓아야 됩니다. 근데 두 군단을 온전하게 꾸릴 재정력이 안 나와요. 재정이 안 나옵니다. 돈이 안 됩니다. 아무리 약탈을 해도 돈이 안 됩니다. 특히 이제 풍후국하고 비후국은 이제 각각 우리 살마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. 일양국에서도. 일양국에서 이제 여기는 가깝죠. 한두 턴 안에 갔는데 그래도 이제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. 아예 여기처럼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. 그래서 조금 쪼달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비후국하고 이제 풍후국을 몇 번 털거나 아니면 몇 번 아예 점령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. 자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여기 있는 상량시의 경우에는 제 이제 이번 게임에서는 소이씨가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상량시를 잡아먹어버렸었어요. 제가 먹기 직전에 이 새끼가 잡아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소이씨랑 저는 전쟁을 했는데 소이씨가 이제 한 군단을 몰아서 그 꽉꽉 채워서 보통 다닙니다. 여기가 이제 경제력이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. 요 세 개의 고점이 땅이 보면 전부 다 이제 매우 비옥한 토양이라서 그 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. AI는 더 당연히 더 많이 받겠죠. 사람도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일종의 기습을 통해서 소이씨를 이제 제가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구주를 정리했는데 만약 그게 잘 안되면은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살마국으로 내려오는 길이 아주 길기 때문에 AI들을 이제 몇 턴씩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. 직문에 오는 거를 한 군단씩 제물로 바치면 아니면 뭐 제물 안 마셔도 되고요. 아니면 요게 다리가 있어요. 다리에서 틀어막아도 됩니다.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막는 역량이 된다 그러면은 다리에서 이제 한두 번씩 막아주시고 그러면은 또 야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에서 막거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이제 쉽게 막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
소이시나 아니면 이제 뭐 상량시 요런 요런 세력들에 비해서 이동시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되게 무난했다. 그러니까 이제 67년에 끝을 냈겠지, 그지? 그 구주를 다 정리하시면 이제 사국으로 가시든 본주로 가시든 그건 니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. 끝! 다 친하게 지낼 수가 없고요. 한 명하고도 한 세력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. 반드시 공격을 해옵니다. 반드시 배신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연씨 고맙습니다. 저 오늘은 방송을 좀 더 할 것 같은데 제가. 잠깐만요. 도서님 안녕하세요. 자,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시까지, 그죠? 오늘 이동시까지 됐으니까 내가 이번 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부터 로마2가 너무 지겨워서 외놈2로 종목을 바꿨었고 외놈2에서 내가 몰락을 좀 했었죠, 그죠? 몰락을 하다가 마이너 액션을 쭉 하다가 그것도 지겨워서 본편으로 왔는데 본편이 최상시부터 해서 지금 쭉 다 했거든? 다 했어요. 최상시, 그 다음 본관시, 노명시, 좌죽시, 이거는 이견시였다. 그 다음 이 새끼는 뭐더라? 선곡상삼이고 산내상삼이고 얘는 촌상이고 금천은 내가 옛날에 했었습니다. 목증시, 그 다음에 자소로시 신보, 그 다음에 재등 얘는 북전이었고 천정 종리막부는 옛날에 내가 했었죠. 통정씨, 전산씨 얘는 뭐더라? 주정씨 파다야, 고강 별소, 산명 그 다음에 현천 그 다음에 얘는 송전이었죠. 송전 그 다음에 길천, 니자 삼호 10파고 얘는 뭐였더라? 하야였다. 하야씨였다. 그 다음 대네씨, 그 다음에 소이씨, 상량씨, 그리고 이동씨까지 해서 다 깼어. 마이너 백신을 다 깼습니다. 메이저는 제가 두 개 남았습니다. 메이저는 제가 장종아부를 안했고요. 초수카베를 안했고 그 다음에 이달씨를 안했어요. 이달씨를 안했습니다. 두 개까지 다 깨면은 이제 외놈2라 그러면 좀 그런가? 너무 좀 상투적인가? 쪽발이 도타로2를 이제 본편 게임은 다 끝내게 되는 거지. 고지가 이제 진짜 눈앞이네요. 수동전투는 원래 기본은 하는데 원래 그 변칙적인 건 내가 잘하잖아. 근데 근본적으로 그냥 내가 전투가 싫은 거야. 내가 전투가 좋아서 토탈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. 옛날에 미디블2 할 때는 전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엔진 맡기고 나서는 나는 전투가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. 미디블2 같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맛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가? 아무튼 좀 그래. 자, 일단 여기서 영상을 끊죠. 영상을 끊고 이제 올팩션 모드가 적용돼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끄고 다시 게임을 켜야겠습니다. 자, 일단 여기서 영상을 끊겠습니다.